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승범 선배님. 아이고, 나 이거. 뭐 선배님의 형이라고 지난번에 쓰면서. 에, 그 뒤에 스피커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예, 예.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엊그저께는 정렬이 형이랑 같이 밥은 먹었어요. 나 지금 저기 정렬이하고, 예. 지금 저기 술 한잔 마시고 헤어졌어. 아, 정렬이 그래. 형이랑요? 9시까지 밖에 저기 영업을 안 해가지고. 네네네네. 8시 50분에 헤어지고 이제, 정렬이하고는 1년에 뭐 구정 때라든가 추석 때라든가 뭐 항상 신년에 술을 마시고 그렇지. 예, 예. 정렬이하고는 뭐 내가 정말 믿고 좋아하는 예. 내 후배이자 동생이라. 예, 예. 오늘 신년에 겸 술 한잔 마시고 뭐 얘기하다가 저기 안 그래도 시사타파 얘기하고 이종원 저기 PD 얘기하고. 예, 예. 며칠 전에 그 저기 새벽에 5시 50분인가 갑자기 서승만 TV 얘기해가지고 예, 예. 우리 아이, 시사타파 독자분들이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난 처음에. 예, 제가 그때 시청자 좀 거의 끝날 무렵에 해갖고 별로 영향력이 없었는데 오늘은 아니 그래도 아니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사타파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 너무 고맙고 반갑더라고. 에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나가든가 선배님 한번 저희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세요. 그럼 나는 저기 그 매번 시사타파 보는데 네, 예. 괜히 내가 말 걸면 독자분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방해될까봐 그냥 눈팅만 하지. 아니에요. 선배님 지금 구독자 몇 명 올라갔나 좀 10만 좀 있으면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기 그런데 뭐 나는 그냥 방송 에피소드나 코미디 재미난 얘기 이런 것만 하니까. 저도 자주 봐요. 재밌어요. 고마워 아주 그냥. 얼마 전에 양수경 선배님 나온 거 보고 와 선배님 98,200 됐어요. 아 그래 아니 수경이는 양수경이는 워낙 오래된 친구고 예 98,300 아, 그래. 지금 아까 97,500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나 우리 여러분들이 참 돌아버리겠네. 고맙네 형은. 근데 이제 구독도 좋은데 이게 구독하고 조회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근데 다른 어떤 그 이념적인 얘기보다는 방송 얘기하고 있었던 재미난 얘기 하다 보니까 예, 그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정치 얘기하면 또 반대파들이 생기니까 우리 선배님은 정치를 몰라 나는 정치를 모르고 나는 그냥 여기 정치는 모르지만 네. 이놈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지. 그렇지.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정열이 형이랑 우리랑 알아서 우리는 까니까 저는 그렇지. 가끔 머리 아플 때 이거 보면 너무 옛날 우리 연예인들 나오고 그러니까 선배님들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어. 조만간에 정렬이하고 같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예, 그리고 방송 한번 출 지금 9.86인데 오늘 안에 10만 명 만들어 놓을게요. 아유, 그럼 대박인데 형은 그거보다도 일단 우리 만나서 네네 선배님 소주나 한잔 하자고. 선배님 김정렬 성대면서 한 번만 해주세요. 야, 제가 김정열도 아닌데 그걸 왜 시키고 그래? 아, 나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시사타파 TV, 아, 정말 수구리 당당. 네, 선배님 고맙습니다. 알았어, 우리 여기 시사타파 TV, 시사타파 TV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보자고. 예. 네, 지금 서승만 TV 여러분들 보니까 9.91 900명만 더 하면 돼요. 9.91 900명만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우리 서승만 선배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실 때 서승만 TV 보시고 여러분들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